아니 이게 언니가 총살하네. 총살이 신났어 신났어. 야 좋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언덕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긴가 봐. 네. 자 죽어라고? 네. 내가 장만했어. 엄마 돈 많이 내셨어요. 누나 아버지 형이 돌아가시고 진짜 아 이 정도 뭐 딸들 다 뭐 영화실 보내고 뭐 되겠네. 팀에 넘어지는 그림 하나 있어야 되거든. 와 진짜 좋다. 이야. 들어가, 먼저 몸부터 네. 들어가요, 몸부터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오, 춥다. 아, 진짜 제가 들게요, 엄마. 아, 오늘 내가 들게요. 땡큐, 땡큐. 나 입이 오, 와, 진짜 되게 귀야. 나는 춤이고. 왜냐면, 너, 아니야. 그지 언니. 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온겨? 어. 옷 갈아입었어? 어. 나 이제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얘 막 돌아다녀. 얘 찍는 거지? 찍는 거 같아. 사람을 찾아다니나 봐. 오 무서워. 어머 진짜 딱 찾았어. 어디? 대박. 니 때문에 사람을 찾아. 찾지 마. 찾지 마. 혼내주자 얘. 사람 찾지 마. 혼날라고. 숨어. 아유 이제 체력이 다 했어. 어, 저만 하지 마. 오고 가더라고요. 저 아니, 아니 내 야, 내 빼고 오죠. 나 신발 갖고 와. 신발 갖고 와. 따님들이 소파에 앉으세요. 어머. 여기가 예쁜 딸들이 많이 산다는 미숙이네 학집 맞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갑자기 집을 봐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방방이 지금 이쑤시개도 있고 지갑 속에 뭐가 있고 지갑 속에요? 그러니까 지갑에 손댈 줄 모르셨죠. 진짜 나 진짜 나 그리고 죄송한데 화수 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방방식이 안 적혀. 아니 녀석이 아니 녀석 안 내가 이게 야 이게 원래 저희가 이제 약간 가볍게 회의를 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좀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저는 그 전부터 약간 좀 예능에 관심 되게 많았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 좋아하고 웃음 많고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본인 얘기 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나요? 허당? 너무 떨려요 진짜. 이게 진짜 잠도 안 오고
뭐라 그래야 되지? 어깨가 결려가지고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자신이 서야 좀 도전을 해볼 텐데 되게 두렵더라고요, 희한하게. 예능 고정으로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계속 연기만 이렇게 해오다가 아, 예능을 하면서 좀 나에 대한 본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약간 무모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저한테 해보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약간 새로운 도전? 그런 걸 약간 생각하고 하숙집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하지 않습니까? 소음과 실려 있으니 트럭 뒤쪽으로는 사격 금지. 가만 있어봐. 이거 그릇들을 나를 아예 좀 줘서 저기다가 이렇게 놓을까? 그릇들. 정말 솔직하게 그러니까 집 공개를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뭐랄까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두려운 일이었지만 희한하게 마음이 그냥 확 열리더라고요. 그럼 훨씬 더 첫 스타트가 이렇게 가족적이고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한 그 미팅이 될 것 같았고 좋았어요. 네. 이게 색깔이 안 맞네. 아, 어떻게 예쁘게 담지? 그분 또 좋은 말이죠? 100명씩이나? 그 인건비 다 어떻게 할 건데? 미안해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찌조망 대답 좀 해. 난 이렇게 잘 어색해. 응? 사춘? 네, 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예,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뭐 택배인 것 같아, 택배. 문 열려있어. 들어와도 되는 거야? 오, 안녕하세요. 여기 좀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지금 매연이?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똑같으세요? 왜 이렇게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이사 온 지? 여기요? 오래됐죠. 한 4년? 아, 그래?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반갑다, 근데. 왜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나 중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 아, 왜? 중국에서 중국인 줄 알았었어?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이거 놓고 올게요. 아유, 나밖에 안 온 거 내가 제일 먼저 왔어? 네, 선배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선배가 먼저 와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선배님. 차 드릴게요. 아니야, 차 안 줘도 돼. 저
지금 너무 떨렸어요, 어제부터. 왜? 그냥 예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뭐. 네? 소문에는 선배님들 많이 고민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나는 고민이 너무 돼서. 그니까, 저도. 나는 어디까지 갔다 왔어, 몰래, 정말. 저도, 저 인천 앞바다 갔다 왔어요. 왜, 너는 왜 왜 고민을 한 거니? 아, 저 예능을 안 해봤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근데 왜 한다 그랬어? 아, 집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야, 쳐들어간다고 그거는. 아니, 근데 고민이 있었죠. 저도 하고 싶긴 한데, 약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도 못할 것 같고, 뭔가 너무 불안하고, 이걸로 괜히 더 막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욕먹을 것 같고.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여기 한 번에 다 오케이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랬는데, 집을 어떻게 하고 쳐들어오셨더라고요. 아, 또 나를 누가 이렇게 좋아해줄까. 한 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막 일주일 내내 드라마 촬영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야, 근데 이렇게 똑같아. 뭔지 알겠어. 나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인데 너 네.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왜? 그러잖아. 왜 잘못 생각했어요, 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너 가만 있어라. 야, 그거 근데 라임 아니니? 맞아, 아닌 거 아니야? 또 치는 거야. 감독님!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아, 뭐야, 저. 뭐야, 이거? 언니, 에스?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드라마는 대본이 딱 나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뭐가 뭐 저기 막 힘들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대본에 더 이상 찍을 게 없으면 안 찍어. 그렇지. 맞아. 이거는 그게 없어. 무한대야. 계속 가요? 그냥 앉혀놓고 하루 종일 해야 돼. 뭔가를. 야, 먹고 놀고 떠드는 것도 야 몇 시간이 좋은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일단은 발은 걱정했으니까. 맞아. 걱정한다고 뭐가 될 건 아니고 그냥 났어요 이렇게. 너 이거 혼자 사는 거 그러면? 형제 없어? 없어요. 혼자 사는데 이게 지금 혼자 살 집이니? 이런 세팅을 해놓고 네가 제가, 혼자 사는 건 너무 무례하지 않아? 제가 너무 집에만 처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아니 나도 하나하나 있어. 바꾸고 뭐 이런 이러면서 뭐 아니 이쁘게 났네 아주 집 깔끔하게. 남아이러는 중천금이다. 배신하면 천벌 받아 너. 내가 분명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저 잠도 못 잤어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누구 본인이 제일 기대되세요? 저 이미지 선배님. 아니 몇 번 인사는 드렸는데 이렇게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친해지고 싶어요. 좋으실 것 같아요. 화끈하실 것 같아. 중국말 할 줄 알아? 중국말 오래 배웠죠. 해봐. 니하오. 니하오 나도. 이치니산까지. 아니 이치니산. 갑자기 뭐. 이치니산은 일본말이구나. 그 일본말. 이치니산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말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자막은 다 나가니까 모든 그래서 자막이 그렇겠지. 다 나가요 한자로. 우리나라는 자막은 그치, 안 나가잖아요 그치. 한글로. 자막이 다 나가고 일단은 다. 어머! 깜짝이야. 언니! 언니 너무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앉아. 언니도 차 한 잔 줘야지. 너 혼자 왔어? 네. 언니 잘 지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을
너무 이쁘지? 고마워. 야, 예린 데서 혼자 산단다. 이거는 혼자 살면 안 되는 아니, 거지. 아니, 혼자 산다기보다 엄마랑 살죠. 근데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웬일이야. 우리 우와. 저 언니랑 작품 했었거든요. 선배님. 시연이가 언니야? 예, 네, 언니예요. 한참 언니예요. 그래? 저 많이 먹었어요. 오늘 몇 살이야? 저 올해 39. 에이씨, 에이씨. 아, 죽을래? 아니, 아이씨, 참 짜증난다. 벌써 이 애들이 30대 후반이고. 그니까. 우리 언니 어떻게 해? 너는 왜 한다 그랬니, 이거? 네 얘기나 좀 들어보자. 그니까. 언니 왜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이거? 나 선배님 한다 그래서 한다 그래. 이럴 테니까. 아, 맞아. 근데 중심이 되시니까. 커요. 맞아, 정말 맞아. 이렇게 뭔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왜? 어디를? 나 이렇게 나를 웃기지 못해. 언니 그럼 그냥 딱 얘기 들어왔을 때, 흔쾌히. 응. 너 정말? 진짜? 언니 되게 쿨하다. 아니, 난 처음에는 조금 좀 그랬어. 그냥 한 번은, 왜냐면 내가 한번 예능하고. 망해가지고. 아, 언니 예능한 적 있지? 옛날에 패턱 했었는데 저 너무 그 빠른 속도감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주제는 바뀌었는데 나 혼자 계속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게 더 재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편집이야 나는. 집이 너무 예쁘다. 예쁘지? 아주 감각 있게 잘 해놨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집도 너무 예뻐요. 그니까. 그 마당이 너무 마당. 나는 마당에 목숨을 건였다고. 나도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밥해 먹을 시간이 없어 일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몸매를 유지를 하시는구나. 아니 정말 밥은 내가 들여 먹고 청소 같은 거? 청소, 저도, 빨래 이런 거네. 저도 않냐, 청소 우리? 맨날 막 뭐 침대 하나 하더라도 그래. 와 시간 걸리고 죽겠어, 나도. 난 포기하고 살아. 너는? 전 애가 둘이, 애기. 너 애가 둘이야? 네. 언니, 어리니까. 너무 신기해. 아들, 딸이야? 딸. 몇 살이니? 14개월이랑 36개월이니까. 아니, 그새 애기가 둘이 생긴 거야, 언니한테. 그러니까 청소는 좀 포기하고, 놀 건 놀고. 언니, 여기 주변 살지 않아? 나 잠실 살아. 잠실 살아? 그럼 선생님, 저도 애기들 때문에 마당 있는 집을 가고 싶어가지고 막 다 말리더라고요. 일이 많지. 너무 많다. 그래, 남자가 있어야 돼. 너가 해야 될. 잠깐만. 아, 난 벨도 안 누르고 들어왔었네? 나는 벨을 눌렀다. 여기 문 열어서 그냥 숙제 같아. 네. 야! 야, 뭐야? 어머, 너 그대로야. 너 춘향이 때 그대로다, 야. 웬일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 여전히 얼굴이 쥐똥만하구나. 자기는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만이야. 별형별 직업별 사성까지 하는 원입니다. 그 얼굴도 지통만한데 왜 남을 지통? 그러니까 다 그러면 처음 보는 거야. 나는 제 신영이 무슨 너 비서 역할 하나 나온 거 있었잖아. 네네네네. 뭐지? 아 추적자. 나 거기서 참 되게 괜찮게 봤어. 너는 나쁜 남자인가 봤었고, 너는 나쁜 남자인가 봤었고. 착한 남자. 착한 남자. 남자는 남자잖아. 너 결혼했냐? 예? 결혼했어? 아, 저 애기 있어? 예. 얘 너 친구들 몇 살이야? 지금 11살이야. 어? 11살이야? 너 춘향이 선발될 때 났어? 그러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나 봐. 야, 아이고야. 너가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잖아, 갑자기. 아, 전 좀 일찍 했어요, 선배님. 몇 살 때 하세요? 제가 23인가 4살 때인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3살 4살 네, 때 혼자 KBS에. 네. 다 컸네. 네, 이제. 근데 오늘도 막 저 촬영한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애가 크니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오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아니라고. 나도 긴장되는데, 너 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아직은. 다음에, 다음에 한 번. 언니 나중에 될 거야, 우리. 아니, 우리들이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어려서 너무 귀엽겠다. 어딘지도 몰라요. 11살 됐구나. 대박이다. 이거 다 와서 설치 그때 와서 했어? 네.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니까. 나 이렇게 집에 카메라만 하는 거를 진짜 처음 봤으니까 저도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인가. 너 막 저런 소켓과 저런 콘센트에다 숨겨놓는다? 저기도 있을 거야. 저기도 있어요? 진짜 발만 잡는 게 있어. 무섭다. 있어. 그러면 콧구멍만 나오고 이러는 거 해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몇 대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300대 있지 않니? 진짜요? 정말로요? 그럴 거야. 300대요? 와. 바보들이. 나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겠다고 지금. 야, 300대를 믿냐? 선배님만 믿어. 운동장도 아니고. 아니야, 300대, 종합운동장 300대 설치 못해. 아니, 우리 저희 괜찮을까요? 처음부터 불안. 오딘이? 오딘이야? 너 이미 선배님한테 지금 너 혼난다. 후배가 어디 감이 늦어가지고 너 무릎 꿇어야 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저기 그... 저기... 말하던 거... 아, 그게 아니라 막 갑자기... 아, 알았어. 금방 갔나? 네가 살짝 그 운 좀 띄워봐. 진짜 하는 것처럼? 어, 나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셔 그래. 언니 떨어져. 진짜 떨어져. 그럼 인사도 싸하게 받을까요? 아니 너네는 우리는 멋져서 멋져 그런 거 말 하지 말자고. 만나봐. 안녕하세요. 시연언니하고 우리 신영이의 우리 선배, 너 어, 선배님 그래. 깍듯하게 인사를 드려라. 어? 나 차 줄게, 차? 이쪽에 앉아, 앉으세요. 제가 코를 받고 지금 온 거여가지고. 근데 너는 왜 늦게 오라 그랬어, 누가? 저는 원래 5시 반. 아니, 너는 5시 반에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일찍 부르는 거야? 그게 순서가. 아니, 순서가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올라오고 어딨어. 무슨 진행을 그렇게 해. 올라오면 다 올라오게 하지. 아니면은 애들을 먼저 올라오게 해야지. 무슨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오게 해놓고서는. 야, 그래도 너는 와서 저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그쵸, 오늘 첫 만남이 그러는데. 예, 순서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네네. 지금 한두 사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네. 노래 하나 해. 네. 노래 하나 해. 예. 노래를 이제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야. 노래를 하나. 아이고. 해봐. 술도 안 먹고 이제. 너 술 못 마시잖아. 지금 먹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에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끝까지 못해. 장난치신 거구나. 장난 좀 쳐보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심장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인사하기로 한 순간 여배우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 다 개그우먼이 있어요. 아니, 여배우의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소희 씨랑 조보가 꼬였어. 그냥 84지 자기가. 나? 어. 나 84지. 그 쥐띠인 거지. 어, 쥐띠지. 저도 띠는 쥐띠. 언니 되게. 야, 너 쥐띠야? 예. 너 쥐띠야? 예. 쥐띠가 생명이면 대박 난다 그랬어. 누가 쥐띠야? 언니 쥐띠야? 아. 근데 언니라고 할게요. 그게 그래도 꼬박 한 살이 많으니까. 나는 4월생. 당연하지. 근데 우리 다시? 야, 한 살이면은 너는 기어다녔고 얘는 걸어다녔어. 민족이야. 언니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는 1년 차. 누구지? 3개월도 너 목 뚫 때 얘는 지금. 어? 오셔야 돼. 이상하다. 여기는 또 언니고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하는가. 선물 우와,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아니, 오셨어요? 내가...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아니 뭐... 아, 시끄러워. 어, 내가 어. 아, 진짜요? 반가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다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 선생님, 저 갑자기 왜 이렇게 파릇파릇하세요? 그러니까. 예, 아, 제일 예쁘셔. 예, 아유. 네. 아니, 근데 무슨 띠예요? 네. 무슨 띠예요? 아니 아니 무슨 뭐 하다가 제가 개띠거든요. 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한 집안에 쥐띠가 셋이면 그 부자 된다는 말 못 들었나?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여기 쥐띠가 네, 셋이 나왔다니까 지금. 네. 아, 선생님도 쥐띠세요? 미안해가지고 셋이면 돼. 아니, 너무 그거, 부자 되는 거 싫어. 저기 똑같이 하나씩. 아, 똑같이. 그러면... 가치를 가져가면 안 되고. 네, 그럼 가지려고 그랬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육포도 하나씩. 육포? 육포, 아까 그 큰 거, 큰 거. 어, 내가 갖다 놨나? 아, 이것도. 아니, 다혜 씨가 잘 챙기네. 아니, 챙겨도 되지, 벌써. 살림꾼이야, 살림꾼. 요거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저 요즘 캔들 자격증 따로. 어, 진짜? 아니거든. 그래서 만든 거. 어, 언니가 와서. 그럼 직접? 네, 다 만든 만들어서. 거라고요? 우와. 만든 거라고요? 나 몰래. 네, 다 만들어서 파는 거는 파라핀 같은 거 들어있는데 다 소이 해서 향도 다 틀리게 했어요. 잠깐만. 이름을 다 써놨구나. 이게 내가 이거 무슨 글자지? 안 보였지? 아니요, 제가 너무 날렸어서 글자를 몰라가지고. 야, 눈종이한테 보내 빨리. 아니, 아니 누아놀 라인은 절대 아닌데 왜 그걸 이렇게 보고 계세요? 뭐야, 뭐라고? 언니가 쓴 거 아니고 내가 썼어. 근데, 맞아. 아, 맞아요. 자몽. 캐릭터 있으시다. 자기가 써놓고도 이거. 수명 자몽 캐릭터 맞나? 갑자기. 아, 이거 소이씨. 이거 이거 내 거야? 네. 근데 향 진짜 좋다. 와. 너무 고급스럽다. 와. 자격증 따야겠다. 이거 너무 예뻐요.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이거 봐. 저는 그 네. 개인적으로 도자기 배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뭘 많이 배우시네요. 그러니까 네, 네. 심심해서 심심해서. 아, 진짜. 야, 우리 이런 거 좀 배워야 돼. 네. 이게 한지예요, 한지로 직접 어저께 밤새. 이야, 이걸 만들었다고? 네, 제가 만들었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 빚는데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만드는 건 금방 만드는데 손잡이도 다 다시 다. 달고 아주 색깔. 너 이거 장사해 해도 되겠다. 그럴까? 아니 우리 하나 내서 초코파이. 언니 나랑 같이 할까요? 우리 같이 그거 보자. 아, 저는 이런 재주가 진짜 없거든요. 뭐 이렇게 손재주가. 근데 너무 예쁘지? 어? 리미티드 에디션. 아, 그러게 그러게 그러게. 쉴 때 내가 담그는 건데 뭐 배우 집드다라고. 아, 수홍이 형 오셨어요? 아, 이거 지금 바꾸고 와야 되는데. 메이크업도 안 해봤거든요. 기성 워낙 크게 나오거든요. 아, 정말? 소식이나? 근데 이게 네. 크게, 크게 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 아니,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다의 성격이 딱 나와요. 왜? 다 갖다 놓아야 돼. 맞아, 너저분한 게 싫어. 아니, 무슨 창고 있냐 봐. 저 아니, 저기, 아니 어? 창고는 아니고. 잠깐만요. 오, 깜짝이야.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들어가도 되는 네,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공기 쉬어가지고. 아유 여기 여기. 와 이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아 네네. 뭐. 네. 누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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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후배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기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제가 그 아 네네 네. 제가 저기 뭐야 제가 제이노리나 직접 담근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3년 됐어요. 3년 됐다고? 3년 됐어요. 아, 좋아요. 네. 다 드셔야지. 아, 술을 이렇게 술을 이렇게 사오셨어. 이따가 촬영 끝나고 한 잔. 러시아 갔다 오셨어요? 러시아 갔다 오셨어요? 내가 못한 말을 수건이를 한다. 그죠? 실례해요. 어제 왔어. 어제 왔어요? 차가 아직 안 마시고. 옷좀 걸어놓기로. 아, 웃겨. 아, 웃겨. 아, 그러니까 확인해, 진짜. 확인해. 반갑습니다. 근데 어떤 거 같아요? 수홍 씨도 그렇고 오래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말라도 되지? 그럼요. 너무 빠른 감은 없잖아, 있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여배우 집 좀 구경해보고 싶어요. 아, 방 구경이요? 네. 아, 예. 이거 티켓 하나 드려야죠. 티켓? 러시아 관광! 러시아 관광! 명품 매장. 야 이거 뭐야? 여기가 그냥 옷방이에요. 야 진짜 헐리우드 여자들 정말 좋아하겠다 이거 보면. 여자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이 정리정돈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예. 정말 배우 집이다 배우 집. 아니 근데 다혜 씨는 나랑 사이즈 비슷한 것 같은데 몇 개 가져왔다. 근데 여기 야 여기 이런 모자들은 이거를 실제로 이걸 마술할때 쓰는 거죠. 여기 비둘기 맞아. 나오고 비둘기 막.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근데 너무 잘 해놨다, 깔끔하게. 모자도 너무 예쁘다. 피부도. 나도 항상 궁금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 예뻐, 예뻐. 역시 여자 향이. 이러니까 자꾸 큰딸하라고. 와, 악세사리가 진짜. 악세사리가 이렇게 있는구나. 아니, 이 가면은 언제 쓰는 거야? 아, 이거는 그 연애하는데 이제 그 놀이동산을 너무 가고 싶은데 알아볼까봐 가리고 갔던. 아, 그래도 마스크도 있잖아요. 연애하는데 쓰는 마스크. 아, 놀이동산에 진짜 마스크도 많이 하고 이거 가면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가면 쓰고 네.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 못 알아봐? 알아볼 것 같지 않아? 어? 못 알아보더라고. 아, 눈이 이만큼 나오니까. 목걸이, 이게 뭔지 놀라워. 아, 그... 이거 그냥 목걸이? 목걸이에요, 목걸이. 아, 목걸이. 네. 이거는 죄송한데 무덤 파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야, 우리, 야, 이거 송경기 시대. 그쵸? 야, 무덤 왕족이. 네. 아, 이거, 야. 무덤 파야 나오는 게 저기네. 이게 드라마에서 소품이었어요. 아, 네. 드라마. 이런 거 이렇게 몰래 가져오 왕족이 없 아, 이거 제가 산 거예요. 괜찮아.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왜 써? 어, 레옹 그 마틸다 느낌 난다, 이거. 야, 야 진짜 완전 여기는 매장이야, 매장. 아, 여기 밑에 보니까 또 여기 또. 야. 가게 안 맞춰졌네. 수홍이 형! 아니, 어! 야, 진짜. 정말. 정말 배우 집이다, 배우 집. 야, 다혜가 이렇게. 아, 이런 재질들 비싼 재질이. 어디가? 여기가 그러면 뭐예요? 저기. 아, 이게 여기 이제 제 방. 아, 자는데? 방부터 네, 자는데 침실. 방부터가 제 방이고요. 먼저 봤어요? 봤어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제가 쌌어요. 저 이렇게 막 청소하는 거를 좋아해요. 와, 나 이거 한 번 이거 죄송한데 장구대 와, 이거 어떻게 장구대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에어가 이게 뭐예요? 아 이건 이불이에요. 이게 안에 물 있어? 아니, 물 있어? 이게 뭐 원래 좋은 걸 만들었다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눌렀는데 안에서 숨어가지고 맞죠? 야 원래 다 이 정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사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온다고 있어야 좀 깨끗해 보이려고 원래는 그냥 덮어놓고. 근데 이거 야 누워보시면 양심상 내가 넣어놓는 거야. 누워보세요. 아니 안에 침대기가 있어. 아니 약간 내 몸이 불결할 것 같아. 빨리 나와. 남의 집 실에서 팬들이 완전히 우리 장난 아닐 거예요. 구조가 재밌네. 나 저기 열어보고 싶어. 저게 메인이야. 그 내가 열고 싶다는 게 이거라니까요. 도대체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당겨요. 아니, 옆으로 하고 있었네. 내가 해야 되는데? 면세점 이야 대박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술을 못 드시는데 그 이것만 또 드세요 양주만. 지금? 네 그래서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지금? 아 38 이제 안 나와요. 38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정말 구하기 힘든 들어있어? 그 빈병이인가? 빈병이에요. 아 빈병이에요. 마셨어요. 야 그리고 술을 품격 그런 걸 떠나서 다 즐기시네요. 약간 걸린 거가. 네. 네. 러시아 마피아께서 일로 오시고. 러시아 마피아께서 일로 오시고. 네. 아, 나 정말. 말이 안 되네. 엄마 어제 이제 막 시장 가셔가지고 되게 고민하셨어요. 오늘 이 메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좀 하셨어요. 진짜 맛있다. 네, 굉장히 너무 맛있어 이게. 근데 이거는 보통 요리가 아닌데. 이 자리가 왕자리라 좋긴 한데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다 각자 바치잖아. 원하시는 게 있으면 하면 마십시오. 각자 바치더라고. 이야. 이야. 깍두기 너무 맛있다. 네, 깍두기가 이게. 우리 하나 찍자. 아, 저 셀프 찍으려고. 얼마 없죠? 진짜 맛있다. 태연 씨 진짜 먹기만 하시네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근데 언니가 그때 신것 같아요. 촬영할 때도 봤는데 말랐잖아요. 근데 되게 잘 먹어요. 막 새벽 2시에 피자 시켜서 막 먹고 그러더라고. 진짜? 네. 나 어느 정도 우리 다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쉬잖아. 안 쉬어. 나 옆에 보면 똑 같은 그림이야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지? 짜지 않는데 진짜 맛있다. 아 언니 양손. 아니 이게 먹는 게 어디 살이 안 쪄. 먹을 때는 양손이. 음식 잘 먹어야 돼요. 복 들어와요. 지금 봐봐. 원래 그 선배님도 원래 본명이세요? 이민숙이? 이미 무슨 미에 무슨 숙자예요? 아름다울 미에 말굴수. 말굴수? 아 말굴수. 빨글 수 있는데 아, 그것도 빼줄 거예요. 나는 분명. 아니에요, 저는 박미선. 아, 예? 박미선? 개그 선배 박미선? 와. 그 미선이라는 이름이 맞죠? 박미선 너무 안 어울린다, 이거. 변다했지? 네, 그래, 나 옛날에 너 알고 있었어. 오빠 진짜 기억나. 왜냐면, 좋으시다. 왜냐면 그때 우리 친했대니까. 우리 친했어. 한 2주 동안 혼자 친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제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러바스 완전 기억나요. 지금까지. 너는 얘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신인인데도 뭐 오빠만 어떻게 그러면 내 차에 와가지고 오빠 물 있어요? 그럼 물 가져. 성격이 원래 제가 물을 달라 그랬어요. 시원시원하다 성격이. 물을 또 달라 그랬네. 변다해. 그래서 내가 기억하네. 변다해. 그 당시에 변다해. 전 문 씨예요. 어, 문. 어? 문소희. 문소희? 네네, 문소희예요. 문소리랑 네네, 맞아요, 아, 맞아요. 비슷하니까. 아, 문소희에서 아. 그냥 윤으로만 네네네네. 했구나. 그러면 저는 개명 있어요. 네. 아예? 아예? 네. 아, 당신이요. 끝에가
끝에만 바뀌었어요. 장신은 맞는데 끝에가 이제 영에서 장신구? 아니 장신구! 와 러시아 미녀 드디어 터뜨렸어요. 장신구! 이거 예고로 갑니다. 자예요 자. 아들자. 아, 장신자? 애가 그렇게 크게. 장신자면 키 좀 큰 거 아니에요? 저는 단신자고 생각합니다. 밤 11시 때니까 스튜디오도 네. 좋지만 네. 우리끼리 뭐 친한 뭐 무슨 배우 남자 배우 올 때마다 걔를 네. 납치해서 납치? 어, 납치? 스키장에 가는 거야. 뭔가 좀 긴장적으로 하시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스튜디오에서 네. 하는 거는 네. 너무 스튜디오 아니야? 스튜디오 아니에요. 네. 야외. 아, 우리가 야외야? 네. 아니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내가 봤을 때 야외 하지 모르셨어요? 끝까지 형을 결정 못 했었나 봐요. 근데 이거 진짜로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안 하고 우리 움직이면서 해야 되나? 아니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그 성북동에 이제 그 한 집을 빌려서 아 들었다 들었다. 아 들어놓고서 내가 이런다. 아 막 무슨 집 사실 그 야외 느낌도 나서 거기가 난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통화 좋아. 여기가 좋습니다. 스튜디오가 잘 먹잖아. 처음이 잘 될 거야. 요즘만 해도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딱 편안하네요 마음이. 결심하기가 어려운 거지 막상 한다고 마음 먹고 딱 모이면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가 오 이렇게 고민 많고 맞아. 생각 많고 그런지 맞아. 오 이렇게 고민 많고 생각 많고 선배님이 네. 선배님 마지막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결정 안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어쨌든 여기서 그 연기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도대체 이 그러니까 믿을 만한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총대 맬 사람 있잖아. 믿을 만한 애. 프로그램이 안 됐어. 근데 봐봐. 잠깐만. 얘네들은 다 나를 믿었대는 거야. 그렇듯이 네. 어, 내가 시원히 하나 그래 걔 괜찮으니까 걔 믿고 하지 뭐 이런 애가 없는 거야. 다 안 괜찮아 야, 우리. 각성해야 돼. 아, 남자 장래들은 네. 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나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나이가 좀 괜찮지? 중국 갔다 왔으니까 중국에 좀 팔아먹을래나? 이런 생각도 다 왔어. 그러니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 이 프로그램 중국에 판권 팔 것까지 생각하셨다고요? 아니 뭐 개그까지 해. 되게 치밀하시다. 나는 우리는 치밀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출연료 그 협상하고 있을 때 선배님은 이걸 판권을 중국에 팔면 특별히 달라. 얘랑 나랑만 그래도 거기까지 조금 이렇게 좀 깊게 생각했고 얘들은 그냥 언니 한다고 했어요 라든지 얘도 그냥 놀고 있다가 했어요. 너무 대답이 너무 명쾌한 거야. 네. 간단하고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어차피 할 거면 뭐 이렇게 네. 생각을 깊게 하고 막 이렇게 무슨 돗닦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맞아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무서워. 이렇게 모이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갔어요 우리 담당 PD님 나오라고 왜 어디가 있어요? 전 양반을 데려다 놓고 뭘 할 건지 물어봐야 돼 사실은요. 그래 안 그래요? 매일 보이지 않고 우리끼리만 회의시키면 어떡해. 연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와가지고 앞으로의 계획과 화를 내세요. 그냥 어딨냐고 그래. 나 화나신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돼. 그쵸? 방패막이가 좋잖아. 그리고 지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PD 작가가 안 나온다. 근데 내가 경험상 안 나온다는 건 지금 잘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잘 되니까 안 나오는 거야. 뭔가 거들게 좀 나와가지고 아 얘기 좀 해주시고 뭐 박시원 씨 밥 좀 그만 먹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나도 먹어도 괜찮은 거야 지금.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막 헐 안 나오잖아. 그래 맞아. 아니 그 좀 그런 게 맞는 거 같아. 수홍 씨 애가 맞는 거 같아. 안 그랬으면 날 떨고 모자 좀. 야 수근이한테 가죠. 야 러시아 모자 벗겨. 야 러시아. 아플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이 프로를 공격하겠다. 아, 진짜요? 개인당 아플러들을 좀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플 많이 받았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내 경험상 난 무플로 오랫동안 아, 그거 안 좋아요, 더. 예. 무플은 너무 외로워. 일빠따다. 그리고 개밖에 없어. 일빠따 뭔지 알죠? 이게 일빠따다 무말 하는 거 기사에 댓글이 하나 너무 추워, 연예인인데. 근데 막 아플이 요즘 달리잖아, 내가. 막 뭐 철없다, 엄마 말 속색이고 막 나이값도 못한다. 너무 좋아. 아니 저는 댓글 이렇게 달린 거 보고 너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하지마.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댓글이 너무 좀 안 좋았다 했더니 예. 당분간 없는 걸로. 표정이 갑자기 더 없고 저가 더 안 좋아지셨네.
남자친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남자친구는 다 있나요? 네, 거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누나 있어요? 공개 연애 알고 있잖아요. 누님 한 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이신 알고. 너도 있어? 그러면 말 안 한다고 계속 말을 안 해요. 야, 동작 한 번 한 템포 느린다고 얘도 다 있는 걸로 됐어.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저는 아직 이혼도 다 안 돼 있는 상태라. 잘 안 됐어요, 그것도요? 아 그 무슨 얘기예요? 왜 이혼이 안 됐어요? 아니 기뻐하겠어. 아 아니 아직 소송 중이어가지고. 안 돼. 남자친구 다 있고 막 그러면 안 돼 아직은요. 나는 러시아에 있다고 얘기해줘. 나 진짜 여기 있어요. 저쪽에. 나 연말에 소개 좀 해줬어. 프레스에다 이거 신고. 이거 신고. 근데 그나저나 뭐 엄마다 딸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엄마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엄마로 보이진 않아서. 그 엄마로 이렇게 너무 하자. 예쁘셔. 새 엄마로 하자. 엄마? 어, 러시아에서 온. 아빠는 러시아에서 왔다. 아빠는 도망갔어. 아빠 잡아먹어, 태엄마. 지금도 아빠가. 아빠가 우리들 놔두고 간 거야. 러시아 갱스터 엄마. 갱스터 엄마. 엄마. 태엄마 와가지고. 아니야, 나는 근데 엄마 아직 상관없어. 진짜 괜찮아. 아예 상관없어. 뭐. 근데 비주얼이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웃긴 어느 엄마가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원하겠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난 거지. 저희가 처음 촬영이 남는신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는신 그래서 20년 후 해가지고 하숙집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남는신은 저기가 시현이가 해. 젊었을 때를 예로 하고 늙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하나 물고 언니 가서 하면 안 지도 얼마 안 됐어. 언니가 고생 좀 해줘. 진짜 언니도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또 언니, 누나 언니 잠깐만, 누가 제일 큰 언니예요? 큰 언니 맞고 이제 큰 딸. 그 신양이. 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다음 이렇게 다음. 아. 그러니까 제가 셋째. 아, 씨가 막내. 아니 그건 어때? 아버지가 다 달라. 아니 그건 어때? 아버지가 다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 엄마 똑같고? 내는 아이디어마다 너무 러시아스러워. 너무. 몇 분을 만나시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나쁜 생각해. 시현이 아버지, 신영이 아버지, 소연이 아버지 다 다른 거 있잖아. 그거를 잠깐만 그렇게 너무 얘 딱 이거 돼지수리 나요. 소연아. 진짜 저 집에 짐승이 있어서. 너무 나온다 돼지수리. 아니 왜냐면 이 엄마의 사업이 사람만 잡는 거야. 그렇잖아. 엄마 얘기하시잖아. 엄마 얘기하시잖아. 돼지 소리를 다 무시고. 아니, 나쁘게 남자만 자주 만났다고 하는 게 해서 그런 건데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데 내용을 보자. 후배시대 때 그러니까 그 삶의 시츄에이션을 가져가자는 거지. 아니 그건 상, 저는 좋아요. 아니 아빠 많은 게 뭔지. 아니 어떡해. 너무 좋은데 아빠가 실수했어요? 아빠는 사실 자, 봐봐. 가상이잖아. 너 아빠가 어떤 봐봐, 첫 번째 나의 삶은 네. 러시아에서 시작됐어요. 러시아에서 왔어. 왔는데 부두에 살았어. 부두에서 만났는데 배 타는 사람이야. 꽃게 잡으러 나갔단 말이야. 안 돌아왔어. 영화를 내가 남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애 하나 낳았어. 서울 올라왔어. 서울 올라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애들 학교 다니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하다가 약간 도움 남자를 만난 거지. 도움 남자. 장사를 하다가 만났어. 이 정도 났지. 나서 났어. 근데 이 남자는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인생이 무겁진 거야. 그래서 미친 남자를 안 만난다 해서 했는데 1년까지는 참았는데 2년째부터 도비가 오기 시작한 거지. 남자가 없으면 안 되나? 나 애가 셋이다. 나를 도대체 네가 책임질 거냐? 네. 또 책임진다네. 또 걔를 만났지. 그래서 저를 낳았어요? 낳았어. 낳았어. 알고 보면 이 아줌마 되게 아줌마가 아니라 이 엄마 되게 멋있는 엄마야. 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 그래, 그런 스토리를 가진 엄마의 그 역사의 배경이 있어야 이 엄마 하는 게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잠깐 나이로만 간단 말이야. 인간만 나올 것 같아. 나오겠다. 어쨌든 뭐 다 딸이고, 그럼 첫째, 딸, 둘째, 셋째, 넷째. 아 얘는 그럼 얘 난 둘째잖아요.
얘는 그 옆에서 지켜본 동생이야. 누나의 그 매력들을 다 만났던 거 나는. 러시아 봤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러시아 매형밖에 없어요. 첫째 매형이 돈도 많이 주고 가끔 겨울에 패딩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처음 할 때 수영이 오빠가 첫째 딸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첫째 딸. 아, 봐봐 그것도 내가 왜 안 한다 그랬냐면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서 가발 씌운다고. 어, 어 나를 첫째 딸로 하려고. 그래서 내가 막 재밌게 얘기했어. 첫째 딸 뭐 재밌겠다. 막 네. 여자들하고 같이 막 뒹굴고 샤워도 같이 하고 막 너무 재밌겠다. 저도 샤워를 되게 많이 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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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야. 딸들이니까 자매니까. 그건 변태인 줄 알겠네. 자매도 있는데 뭐 어때? 맞아요, 맞아요. 등도 밀어주고. 네, 그거 해야 돼. 아, 왜 밀어요? 등목도 같이 하고. 자매 키 너 그럴 거야? 아, 그래도 돼. 아, 내 생각. 그래 너무 내가 핑크빛에 그 집에 와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나이가 있잖아 또. 나이가 있는데다가 거기다 가발을 쓰고. 그럼 나는 이게 나도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드라마 같은 건데 하숙을 2년 넘게 계속 치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하고. 아, 근데 야, 그 집에 좋아하는 딸이 있어서 야 그거 하자 야 딸이 있어서 그거 하자 제가 아들이 그래 그거 하자 근데 이 집에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지는 끝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어,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이거 네. 시청률 10% 넘을 때 딱 그때 공개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무조건 좋아야 돼 나랑 근데 엄마였어 엄마였어 엄마 엄마 그러니까 엄마까지 넣어서 그럼 여섯 번째 당신의 다섯 번째 남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느 정도 캐릭터들은 줘야 돼. 엄마는 어쨌든 사랑이 넘치는 엄마. 그리고 첫째 딸은? 외국에서 태어난 것 같아. 생긴 게 약간 외국스러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아, 러시아. 아, 러시아. 아, 러시아 됐다. 분이구나. 가끔 그럼 러시아 말 하면 되겠다. 막 센 발음을. 러시아 오빠. 밥 먹으면 스파시바, 스파시바. 와, 이야, 케이크 나왔다. 어울린다. 첫째 딸 됐어? 첫째 딸은? 아버지가 마도로스 해군 출신이야. 아까 꽃게잡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마도로스 했다가 퇴임해갖고. 아, 꽃게. 아, 그러면 계속 옆으로만 걸어. 아빠 생각이 날 때마다 갑자기 옆으로 걸으면 아빠 생각이 나고 있는 거야. 어. 왜냐면 아빠 정말 빨리 움직이지? 제대로 된 딸이 하나도 없어. 여기 무슨, 하나 하나 있네. 고스러운 드라마 되겠는데 이거? 무서운데? 그래서 나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잘하는 거 특기.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근데 뭐 없으니까 그런 장기도 없어. 뭐 재밌지도 않아. 그래야지 재밌어요. 그래? 왜냐면 예능이 안 나왔던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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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마자 막 성대모사 막 20개씩 하고 그러면은 뭐야? 실망스러워. 실망스러워져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퀴즈 내는 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잘한다. 가위바위보 잘한다. 아무거나 상관없어. 공기 잘한다. 맨날 지는데 나도 공기가 아 지는 거 잘한다. 지는 거 잘하는 거 잘하는 거야 그러면 아 나도 지는 거 잘하는 거 가위바위보 나중에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언니, 언니가 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한국에 한국 적응 못한다. 이거 절대 안 돼. 오늘도 치는 거. 가위바위보에서 이분이 결정적인 거예요. 오신 분이 게스트가 약간 의기소침했거나 아 막 좀 그러면 이분을 내세워서 한번 그분 이기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우리 그런 거 진짜. 재밌겠다. 갈증도 있으니까 우리 크맥 한 잔씩 하시죠. 크맥. 예. 요게 줄 거야, 요게. 아, 예. 이게 뭔데? 이렇게 참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거 이제 김밥도 쌀 때 요즘에 이것도 넣고. 아, 이거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거. 왜냐면. 셰프 찍겠는데. 이거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왜냐면. 맥주도도.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데. 대살 만나는 거. 맛살처럼. 이거 약간 장사하면 정말 좋다. 이거 얘 약간 영업팀을 잘할 것 같아. 오인을 많이 하고 그러게. 네, 그러니까 우리 공약 제대로 하나 걸죠? 그러니까요. 10% 넘으면 선배님 아니야 그렇게 공약은 너무 이렇게 떨어지게 걸으면 할 수가 없어. 근데 거짓말이야. 그러면 6%? 5%부터 시작해. 그래서 우리 그러면 5%부터 네. 해가지고 5, 6, 7, 8, 9, 10까지 딱 이렇게 그냥 자잘자잘하게 가야지. 네. 너무 크게 가면 실망이 딱 오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럼 5% 넘으면 뭘로 할까요? 5% 넘으면 처음에 이제 살짝 가볍게. 네. 가볍게? 회식? 가볍게 하는 거 같은 거? 가볍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좀. 아시아 회회? 5% 아이고 5% 넘는데 아시아 투어야? 아니 근데 와 대박이다. 우리 좀
하는 거잖아요. 무슨 공약이에요? 여행 계획 아니에요? 공약이 아니라? 여행 계획. 나 착각했어, 착각했어. 저희가 5%가 넘었다 하면은 우리 하숙집 세트장에 뭐 시청자들 몇 명을 모셔다 놓고 같이 뭐 게임을 하거나. 파티를 해준다거나 그런 거죠. 우리가 주는 거를 해야 돼. 아, 우리가 주는 걸로 하자고? 예. 아, 주는 걸로 하자고. 기부 재능, 예능 기부 재능 있잖아. 예능 기부 재능. 죄송한데 주무실 시간 지났죠? 카리스마 있다가 이럴 땐 좀 만만해. 나 뭐라 그랬니? 예능 기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첫 촬영 때 그때 저는 뭘 하나 하자는 거죠. 컨셉대로. 나 지금 아이디어 생각했어. 쌀들 중에 약간 수염 나는 설정 한번 하자. 수염기를? 그런 거 하지 말자. 여기만 거뭇거뭇하자. 이거 하자. 뭐.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뭐? 오늘 간단하게 뭐 게임에서 꼴찌한 사람은 네. 정말 시상식 그 의상 있잖아요. 드레스? 배우분들 되게 섹시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연말 시상식 때 그 막 청룡영화제. 아, 근데 왜 안 돼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정말 일주일 잘못 잤다. 그래.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 그러니까 꼴찌인 거죠. 부담도 스럽고 잠도 못 자고 잠 못 잘 만한 벌칙이 아니, 나는 없어요. 그 좀 나이 얘들 다 나이 들었어. 얘들이 나이가 많이 먹은 애들이야. 내가 20대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딸들이 너무 애들 참 생각이 많다고 몸도 살아야 되고 막 그래서 막 좀 헬기 차지. 빨리 하나를 다 먹고 휘파람을 불면 다음 타자로 넘어가는. 아니 나 휘파람을 불지 몰라.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아니 아니요. 씨만 먹어요 이걸? 씨도 먹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왜 먹는 거니? 나도 몰라요. 못 먹으면 뭐가 또 벌칙이 있어? 벌칙이 아니라 게임하는 거예요. 이기면 뭐 하는 건데? 그냥 해! 그냥 해! 이거 왜 하냐고 근데. 먹고 휘파람을 불어 그냥. 빨간 내복 어때? 빨간 내복. 아, 빨간 내복 어때? 빨간 내복. 아, 좋다. 빨간색에다가 반바지만 입어. 빨간 내복에 반바지만 입어. 그래, 반바지 그래. 빨간 반바지. 다? 다?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아니 이거 왜냐면 중요한 거 누나 이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렇지. 그냥 우리끼리 우리 거 한번 재밌게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요만큼도 불편한 거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럼요. 그러면 우리 필요는 없어. 그러면 뭘 해? 내 그러면 누구 하나 하시죠. 뭐 굳이 뭘 안 해도 하도 네. 지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기. 그래요. 딱 뭐 하면은 좋아 좋아. 그날 가서 그래. 하라는 것이 딱 소원 하나 들어주기. 어때요? 좋아요. 확실히 근데 여배우들이라 네. 그냥 개그맨들이었으면 그래 그걸로 하자 그랬는데 굉장히 타협을하고 소원으로 이제 절충이 되는 거야. 개그맨들이었으면요. 다 내복. 다 내복? 끝났어. 내복 끝. 이렇게 가. 자 그러면은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내복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손으로 하는 거야? 자 선수들 이리로 가세요. 어디? 이런 걸 평소에 좀 해보세요. 잘못 보는 거 지금. 거기 앉아요 거기. 네. 아 무서워. 가만히 앉아 계세요. 무서워요. 동시에 튕겨요? 한 명씩? 한 명씩 명씩. 예능은 쭉 오는 거예요 항상. 동시에 하면 웃기도 보면 개판이죠 막 쭉 나고 막 부딪히고. 항상 이 테이프 같은 게 저거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갖고 다녔어? 그럼요 갖고 다니죠. 준비되어 있네. 레크레이션 항상. 레크레이션 할 때 내가 정말 잘한다. 제가 나중에 무슨 캠파이어도 해주고 야 캠파이어 다음 촛불의식도 해드리고 할게요. 촛불의식? 모아놔서 촛 켜놓고 제가 수련원에서 형님 야 뭐, 그런 거 하자 우리 그거 하면 되게 좋아요. 그거 한번 하자 우리 야외 나가서 그 집에서 하면 안 돼? 그 집에서 다 해야죠. 해도 되지. 됐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자 여기서 쏘는 거예요. 네. 요 칸을 못 넘으면 탈락이에요. 탈락? 왜냐면 다 탈락했다고 여기다 톡 치는 그런 약간 좀 오빠 이 두 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양쪽도 낙이죠. 아 나? 진짜요? 그리고 손가락이 어떻게 됐는데 옆으로 내보내요 이거를요. 그럴 수도 있죠. 오빠 낙이면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탈락해서 원래는 이제 딱이 났는데 여자니까는 멕시코 해가지고 치명들게 됐고요. 그리고 재밌긴 하겠다. 가끔 여기 붙는 사람이 있어요. 네. 줄에 닿으면 뭐예요? 제일 높은 거지. 그때는 다 같이 브라보 하면서 일어나서 섹시 댄스. 들어갔어요. 넘으면 탈락이에요. 탈락. 아, 넘으면 안 되는구나. 약속한 대로 우리 일곱 명 중에 꼴찌 한 명만 찾는 거니까요. 나만 꼴찌 안 하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연습 좀 해보세요.
한 번씩 해봐야 되지? 한 번씩 해봐요. 한 번씩 해봐요. 한 번 더 해보면 안 돼요? 힘이 없네. 성의도 없지만 부탁이도 한다. 오, 느낌 있어. 오. 이게 바닥을 하도 어, 쎄, 하도 쎄. 청소를 해놔가지고 이거를 한쪽 넘자자 보네. 다 보내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자. 먼저 하면 불리해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순서 정합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때로 할 땐 잘하네. 신기 좋은 거야. 우리 잠깐 기다려. 우리 잠깐 기다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진짜 기다려요. 가위바위보. 아,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두 번째. 네, 꼴찌가 제일 많죠. 자, 우리 이제 우승. 가위바위보. 오! 제일 먼저. 이렇게 잘한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 이긴다. 꼴찌 두 번째. 됐어, 수사 알죠,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간 걸 내 걸 치면 어떻게 되냐. 나도 그 생각. 치면은 쳐서 그 사람 거 나가면 그 사람이 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누나께 여기 있는데 뒷사람이 쳐서 밀어가지고 이러고 싶다. 물론 그렇지만 내게 나가버리면. 나가면 나도 끝이야.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잘했는데. 나는 그 맞춰야 돼. 근데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한 거. 가위바위보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진짜? 자, 선수 입장, 나머지. 야, 여기 일곱 개는. 선수. 일로 나오세요, 선수 아닌 사람들. 첫 번째, 이민수. 주도나, 안 돼. 일어나세요. 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선수 입장, 저쪽에서 일어나. 아, 별거 다 시켜. 일본 선수, 러시아. 이거 한 방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는 탈까? 일단 기는 탈까?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네. 자세입니다. 지난대에 이 자세로 네. 3위까지 차지했어요. 자, 아주 특이한 샷은 남편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거를 다 오진 못했습니다, 네, 나는. 아, 소풀인 거 중요해요. 도전 외치고 하셔야 됩니다. 도전? 어? 도전? 되게 떨리네. 잘했어요. 이거 한 방에 인생이. 나는 왜 떨리지? 은근 떨려. 러시아 대표 사업자. 어떻게 두 가지 나가세요? 아, 이거 진짜 못하는데. 가장 이쯤의 구조에 대해서. 이 치를 같이 했던 거겠죠. 잘해야 됩니다. 낙이 되면 일단은 가능성이 떨어지죠. 현재 1위는 우리 이민수 선수가 1등입니다. 러시아. 상관없습니다. 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선물님이 장난입니다. 그 사이에 악성수의 머리카락. 너무 떨려. 손이 떨려. 자, 도전해 치고. 도전! 이 집의 둘째 딸이거든요. 예. 나와주세요. 자, 꾸미. 자, 셰프.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워요. 다리 길어요. 자, 뒤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피나요? 갑자기 파리가, 파리가 됐어.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된다. 꼴찌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꼴찌만이세요. 떨린다, 이거. 와, 이거 되게. 도전! 자, 도전! 야, 지금 찬양한 것 같아, 아직 아니에요. 탈락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탈락자가 어떻게 된 거지? 흔들리는만 또 제경기죠. 네. 자, 다음 누굽니까? 선수 입장하고 있으나. 야, 진짜 별로해. 여기 내 거 치고 가자. 아, 제 맘이에요. 아, 야. 나하고, 나하고, 나하고. 자, 도전에 추구하셔야 된다. 나하고, 나하고. 저, 죄송한데 몸이 지금 낙이에요, 벌써. 근데 몸이 여기 나서 치면 되게. 아, 나 옆으로. 나 이렇게 못해. 그럼 이렇게 해서 해야죠. 네. 귀여워.
팬티 보였어? 네. 괜찮아요. 왜 그래?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왜 네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도전! 네. 꼴찌는 아니야, 꼴찌는 아니야. 시우 씨, 제가 살려드릴게요. 저 중에 한 명은 내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럴 것 같았어. 화이팅! 아, 이제 얘가 게이머야, 게이머. 오.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 갑니다! 자! 그룹이 메이트였다가 잘 풀려서 개그맨을 돼서 아우, 애그맨, 아우, 애그맨 이제. 자. 아,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이. 나는 형 이거 내가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니야 승훈아 너 그런 생각하지 마 금에 붙일게요 내가 아니야 아니야 누구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붙여 야 나 얼마 전에 살고 너 대체 소리 너무 나는 거 아니니? 누구 머리가 이 정도면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얼마 전에 꼬마 치료를 시작해 주고 왔는데 갖다 줘야 되겠다 진짜로요? 내가 너무 죽는다 지금 아 이따가 쓰레기통에 넣어 갈게요 자 도전 일단 낙이 아니야. 일단 낙이 아니야. 소희 아니죠? 소희. 소희입니다. 소희. 자, 질만 넘겨, 질만. 그럼. 너 아까 보니까 너무 세더라. 그치? 자, 소희 선수. 도전. 이 사람 진짜 못할 것 같아.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박시연. 자세도 다 특이하다. 얼마 자세로 안 저 자세에는 낙대 락률이 되게 커요. 네. 어. 낙대 락률이 되게 커요. 야, 요가 배운. 와, 요가 야, 자세, 요가 진짜. 자세. 도전. 어. 어. 세게 하지 마, 세게 하지 마. 어. 세게 하지 마. 근데 요 선만 넘으면 돼, 요 선만 넘으면. 낙이 나왔기 때문에. 골반 넘어요, 골반 넘으면 돼. 골반 넘으면 돼. 골반 넘으면 돼. 골반 넘으면 돼. 누가 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안 돼. 이 정도 묶어서 해야 된다, 진짜. 와, 이건 넘어갔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장 선수가 별로 운이 없는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 이러면 안 보이지 않아? 이렇게 뒤집으면 더 미끄러지지 마. 나 도전도 안 했어. 얘가 안 되는 것 같아. 얘가 도전이라고 안 했어. 도전도 안 했어. 아, 아무것도 안 해. 야, 선생님 이리 오세요. 나한테 주세요. 불편하니까. 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100%. 어차피 이 정도면 확신해요. 예. 선배님 말 들어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자, 안 됐어. 뭔가 쟤도 하잖아. 발이 진짜 특이하다. 개구리니? 이렇게 하고 여기도 낙이야. 여기도 낙이야. 저 여기 낙이야. 되게 안정적인 자세인데. 어, 한참 갔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시 재경기. 누가 꼴찌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냐고? 누가 그냥 그나마 누가 꼴찌 했으면 좋겠어요. 별 생각 없으신 거? 못 알아들었을 거.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났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만 아니면 돼. 관심이 없대 니가 둘이 같이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상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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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상대에게 한 마디씩 진짜 예쁠 것 같아 빨간 날 나이 많은 너보다 어린 지가 낫지 않겠지 그래 자, 자 도전 하나, 둘, 셋 아! 막내딸 소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소희 불쌍해. 나는 몸빼나 내복이나 본인 어떠세요? 몸빼나 내복 중에. 난 오히려 빨간 내복이 더 귀여울 것 같아. 빨간 내복?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어.
막 스튜디오에서 막 아~ 그러면은 그런 게 꼭 안 돼요. 프로그램 스타일까지 뭘 한다고 막 꾸며 입고 뭐 와가지고 막 이러고 뭐 어? 나한테 꾸며주냐? 자, 우리 좀 친한 채 좀 이렇게 같이 네. 와, 와 좋다. 가족 같죠? 나 정말 이렇게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나 정말 나 장가 여기 장가를 그냥 여기로 가고 싶다 진짜. 그냥 다혜가 내 여동생이라서 여기가 내 여동생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는 아, 정말 오빠는 여기서 자고 갈게 이런 거냐. 아 전 산발이 컨셉인데. 아 난 왜 아까 머리를 안 빗지 그랬는데. 근데 저게 잘 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약간 부시시해서 아 그게 컨셉이구나. 나 해줄까요? 아 잠깐만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요? 이거 추워지죠? 좀 피워. 추워드려요. 이거 집이 진짜 예쁘다. 자 찍으세요. 왜 이거 안 해요?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서서 서서. 한 번만. 옆, 이렇게 해야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여배우니까 여배우니까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 예. 이렇게. 그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니 있잖아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귀여워 귀여워. 나 이런 방송 못 나갈 텐데. 아 귀여워 귀여워. 왜냐면 불편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누워라 니네 집이니까 누워. 너만 할 수 있는 포즈 있잖아 너만 할 수 있는 포즈. 우리 여자분하고 진행 같이 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근데 뭐. 나한테 이런 행동 하지 마, 쉽게. 나한테 이런 행동 하지 마, 나한테. 수근아, 나 여기 뭐 이거 띄워줬어.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여배우가 나 여기 이걸 띄워줘. 와, 미치겠다, 나. 와, 와 여기 막, 나 다음에 휴지 막 묻히고 다닐 거야. 그럼 이거 띄워줘, 여배우가. 우와. 남자가 매력 없을 때 하는 행동이겠다. 조합 같기도 하지만 조합이 안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좀 어쨌든 그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고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초기라고 하잖아요. 예능에 많이 나오지 않으셨던 여배우분들이 나와서 각자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제 한 사람이 딱 튀기보다는 이 모두 일곱 명이 조화로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또 이제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도 있고 첫 그 예능이지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촬영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노는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조금 더 나의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겠다. 진짜 친구 집에 놀러 온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 아무도 저희를 터치를 안 하고 저희 이제 일곱 명 맞나? 일곱 맞죠? 일곱 명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녹화가 되게 기대가 돼요. 미끄러 조심해야 어머. 돼. 어머 어머. 아우. 미끄러 조심해야 돼. 아니 이럴 거면 트럭을 하나 갖고 왔어야지 이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은데. 다들 신났어 지금. 와. 야 좋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언덕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예? 와. 오. 아 여긴가 보다. 와. 누나 여기가 우리 집이래. 되게 넓은데? 이거라고? 네. 여기라고 여기? 네 여기래요. 와. 어 하숙지 아주 좋은 거 갖고 계시네. 야, 내가 장만했어. 엄마 야. 돈 많이 벌었어. 야 러시 땅 팔았다. 엄마가 돈을 많이 벌었어. 장난 아니네. 응? 이거 구하느라 힘들었어.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집었는데만 지금 6년. 아 이럴 때만 갑자기 시부가 우리 누나래. 경찰이
올라가서 비루포대 갖고 와서 여기서 우리 비루피대 타고 놀자고. 우리 어렸을 때 추억 생각하면서. 우리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좋네. 문 열렸어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올라갔다가. 야, 거기가 네. 미끄러워서. 올라갔다가 조심해. 넘어지는 그림 하나 있어야 되거든. 으짜, 으짜. 괜찮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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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무거워. 진짜 그냥 빨리 들어. 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우와, 좋다. 마당이다, 마당. 여기 앉아놓은 게임 최고야. 어? 여기. 남자들이 불쑥불쑥 오는 거 이벤트 하고 있거든. 오빠만 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발차기 해야 되겠다. 왜 차차 오는 남자를? 오는 남자 발차지 말고 오는 남자 꼭 안아줘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야, 미숙이네 하숙집이다. 어? 어디요? 어? 야, 이것도 올렸구나. 야, 이것도 올렸어. 와, 이거 다 해놨네. 잘 해놨네. 야. 들어갑시다. 집 안을 보렴. 어머. 오. 그래요? 와, 이층 집이야. 아, 좋지.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역시 우린 따뜻한 게 좋아. 너무 좋다. 야, 침 받아. 일단 여기다 놔. 여기다 들여다 놔. 문간에 넣으면 복 나간다. 복이 못 들어오는데. 복이 못 들어오지. 그럼 방에 CCTV 되게 많은데 여기도 있고. 어, 진짜? 누가 옷을 어서 갈아입어 여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진짜. 바닥이 좋더라고 앉으면. 근데 혹시 휴지 가지고 계신 분? 나 있어. 아, 어머, 화장실에 있어요. 콧물 너무 많이 나. 근데 왜? 빨간 그 거기 말고 빨간 내부 그때 오빠가 시킨 거요. 진짜. 근데 진짜 말 들었잖아. 어떻게 벌칙 입고 와? 오빠 엄마 더워요. 벗어져! 더워가지고 일단 벗긴 벗으. 잠깐만, 음악 틀자, 음악 틀자. 빠른 노래 음악 틀자, 잠깐만. 아, 오빠 이렇게 해요? 예! 저 다리 왜 벌리는 거야? 다리는 왜 저렇게 벌리는 거야? 리듬 맞추는 거 봐. 어, 스피커가 있다! 와, 이 집 되게 좋다. 노래도 자동으로 막 나와. 자, 스윗 딸들. 우리 막내딸 스윗 패션 쇼! 막내딸 모르게! 제가 이게 원래 바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분들처럼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니 나와 있죠. 그냥 내복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빡세게 이걸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 그러니까 저만 하지 마. 억울하더라고요. 저 담아. 아니 그거는 영수증 어때? 그런 말 주워 담아. 뭐 지하철을 타지? 야 저기 봐. 야 저기 봐. 아우 아줌마가 시끄러워 죽겠다. 아 승질이 나왔어. 그분의 얘기야. 집에 딸이 많은 거 아니 저거를 유니폼을 해갖고 지는 사람이 다 입는 거야. 아 이거 그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진정해. 그럼 어때? 너도 입고 얘도 입고. 누나 안 돼. 왜? 예뻐.
아니 그냥 안 예쁘지. 오빠. 근데 너가 예뻐. 오빠 이거 편집되는 조건으로 제가 바지 한번 벗어볼게. 아니야.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진짜 기가 막혀. 편집 안 해줄걸? 아니야 벗지 마. 그래. 아니야 그거는 어때 그 의견. 야 하나씩 좀 통과 좀 시키자. 저기 엄마. 무질서해갖고. 그게 저거를 그냥 진 사람이 입는 거야. 엄마 깔아가지고. 뒤에, 뒤에요. 학습집 딸 그 로고 바꾸 나갈까 봐요. 너무 괜찮지. 너무 괜찮죠. 야, 다음번에 게임을 그러니까 뭐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명동에 가서 맛집 어디에서 인증샷을 찍든 누가 혼자 받아오든. 혼자? 그거 혼자 가야지 언니. 그래야 쪽팔리죠. 내가 이거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괜찮다. 그러면 자신감이 많이 결혼해. 그럼 계속 서 있을 거면 노래 한 곡 하고. 그래. 그래 노래 한 곡 해라. 야 근데 아 칭찬해. 수희한테 아, 칭찬해. 야, 칭찬해. 여배우로서 용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정말로 진 사람들 로테이션은 그래. 누님 말대로 괜찮지 않니? 너무 좋아요. 다혜야 괜찮겠니? 너 중국까지. 갔다가 중국 갔다 와야 되겠다. 네가 입으면? 너가 고추장이 돼야 팔려 우리 거는. 자기 스타일이야. 그러면 우리 방을 정해주고 가서 그래. 옷도 갈아입고. 아, 그래 그래 맞아 옷 좀 갈아입고. 집에서 누가 이렇게 가죽장바 입고 있어요. 저 옷 좀 갈아입고. 근데 굉장히 자세 편해졌다. 근데 그게 진짜 안정돼 있다. 옷이 중요한 거 같아. 옷이 불편하면 자세도 불편해지고 옷이 편하면 맞아, 편해지는 거 같아. 수희 가운데 가주면 안 돼? 그치요? 빨개가지고 누나를 방지 구경시켜줘요. 그래 알았어요. 엄마 방부터 봐야 되겠다. 누나 방부터. 엄마 방이 어딘지. 누나. 엄마 방 1층에 있지 않아? 엄마 방 그거 아니야. 엄마 방 아니에요. 어디 있어? 어 여기다 여기다.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이게 몇 살 때인 거세요? 19살 때. 어머! 저것도 19살 때. 데뷔다, 데뷔. 어머! 어머! 누나, 이때 생각난다. 연예인 된다고. 연예인 된다고 학교 안 가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어? 서울에 막 그냥 연예인 된다고 그냥 막 집에 엄청 찾아왔거든요. 방송국 사람들이 연예인 시킨다고 누나. 그때 생각나죠? 에휴, 누나 생각나네. 아버지 방은 다 위에, 위층에 있나 봐. 근데 이거 잘못 내려오면. 꼬리뼈가 둥둥둥둥둥둥 넘어지면 큰일이야. 그치? 야, 전망이 예술이구나. 어? 다혜 소희방 있네 여기. 여기야? 여기 둘이 같이 쓰는 거야. 야 너랑 나랑 같은 방이야. 아 너무 좋다. 핑크핑크하네요. 어머 얘 이거 봐라. 아니 나 이불이랑 베개도 가지고 왔는데 베개님. 이불이랑 베개님도 갖고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좀 줘라. 와 근데 누나 이건 뭐야 핑크방이야? 색깔이 아토피구나. 소희가. 어 얘 진짜 어떡해. 소희야 이게 뭐야. 돼지 소리 어떻게 하지? 너 어떻게 하면 좋니? 돼지 소리 한번 내 친한테 심하게 이제 맞아야지. 진짜. 아니 내 방 너무 칙칙해. 봐봐요. 아니 햇빛도 안 들어오고. 전방임이 내 소리 걸려. 이거 전방임이 내 소리 걸려. 야! 누나야! 이거 왜 그래? 엄마! 누나야? 엄마! 다리도 좀 살아있네요. 엄마! 엄마! 어떡해. 뭐야? 아니 왜? 아니 근데 왜 예방이 저사실 형 어차피 저녁에 일 나갈 때만 입는 거야. 진짜 다 모른 채 해서 형 일하는 건 빌려줘야 돼. 여기 TV도 있어요. 비디오 봐봐. 우와! 90년 초반의 비디오. 이거 VHS. 예. VHS. 어머. 야! 어? 엄마! 야, 내 작품이야. 엄마, 누나 건데? 이런 거 자꾸 하시면서 이렇게 뽑으러 보시면 왜? 매니아 같잖아. 매니아 같잖아. 어, 야. 와,
아, 이거 진짜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난다. 일부러 엄마 작품만 와, 이렇게 해놓구나. 고래 사진. 아, 내가 누나 좋아했네. 옛날 방 같다, 여기는 근데 야. 좀. 근데 여기 약간. 아, 진짜. 오빠, 그러네. 해도 잘 안 돼. 저기, 수홍이 오빠. 화장지가 왜 이렇게 많으신 거죠? 화장지가 왜 이렇게 많으신 거죠? 아, 진짜. 아니. 내가 야하네. 아니. 아니, 이런 얘기, 이건 이겸 모독입니다. 형. 아니, 이겸이 심해서. 아니, 이겸이 심해서. 내가. 형, 진짜. 잘못했다. 그러지만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나가, 누나. 저 형, 안 되겠어요. 내가 이겸이 심해서. 눈물이 많아서 그래. 근데 이거 선정이야. 뭐야, 왜 이렇게 해놨어? 아, 이 방송 웃긴다. 나 이거하고 저거하고 너무 안 맞아. 이거 벌칙하면 되겠다, 벌칙. 저기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지? 이거 벌칙하면 되겠다, 벌칙. 이거 안방이야, 선정. 우리 왜 이렇게 넓어?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넓어? 저, 우리 왜 이렇게 누나, 넓어?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넓어? 지금 누나, 누나 표정 안 좋아. 저희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잠깐만. 기억이 없어. 아니, 저희도 아니, 지금 화장실도 있어. 큰딸들 방이라고. 와, 큰딸들을 사랑하네. 아, 내 방 빨리 얘기해. 오빠 이름을 못 봤어. 기억이 안 나. 내 방 아, 그럼 나랑 없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있어. 진짜 없어봤지. 나 지금 괜찮아, 나랑 같이. 아니, 나 지금 많은데 누나. 나랑 같이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안 챙겨주네. 탑은 한번 해보자, 탑이랑. 탑이랑 뭐예요? 탑이랑 한 거. 탑. 아까 그거 봤어? 탑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 가슴 이렇게 껴안고. 쟤는 방이 없는 것 같아요. 쟤 약간 의사치면서 나온 적이 좀. 왜냐면 누나 머리 위에 내가 있어야 돼. 아, 여기 올려줄게. 해봐. 오빠 가능합니다. 어찌했는데? 아, 진짜 이만 해야 돼. 이만하고 누나가 이렇게 오는 거래. 아, 의사치야. 장난하지 말고 내 방은 어디 있어요? 너 방? 응. 아유, 정말. 진짜 수원이 방이 없네? 있어? 왜 없어, 방이? 방이 뭐 이렇게 보여야 방이니? 주방으로 간다고요? 방을? 주방도 방이다. 아, 주방으로 들어간다고요? 에이, 그러지 말아요. 봐봐. 진짜? 누나. 아, 진짜? 거기 색칠이잖아. 야, 저기다! 저기다! 진짜 저기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진짜 저기 있어! 야! 야, 진짜! 야, 원룸 스튜디오야. 우와, 못 들어! 사람이 못 들어! 여기 서 있는 다리 못 피겠는데? 집에 하여튼 뭔 일이 생기면 이 방으로 보이네. 못 찾으니까는 이 방으로 다 쓰면 누워봐. 오빠한테 누워도 될 것 같아요. 전 안전 남아요. 전 작아가지고 이거 저 안전 남아요. 오빠가 들어있을 때 이거 충분해. 여기 세 명은 자겠는데? 충분해. 세 명은 자겠는데? 나 누워봐요. 세 명은 자. 내가 얘랑 누워. 아니 한번 누워보세요. 갑자기 내 방에서 오해를 받았는데 내가 얘랑 누워보세요. 세 명 잔다니까요, 봐봐. 야, 저 여기 아니 근데 어, 돼요. 근데 이런 방에서 잠들면 못 일어나. 어, 누나 내 옆에 눕는 거야? 먼저 먼저. 어, 여배우가 내 옆에 눕는다. 봐봐. 이런 못 일어나. 남는다야. 여기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싶네요. 진짜. 지금 내 고개 돌리고 누나가 있어서 어우 나 겁나. 여기 보세요. 감옥 가면. 하나, 둘, 셋. 야, 얘가 희한하다. 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희한하게. 저거 왜 놓아둔 거예요? 저거 휴지? 그러니까 뭐 하더라고. 아니 아니 저기 오빠 저거 남은 거. 아 이거 다 게임. 내가 왜 내가 문제는 뭐예요? 내가 레크리에이션 강사했었잖아. 네. 이거 이제.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저 군대로 다 이제 내가 아니면 우리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야 이거 스타킹 너 이상한 취미다. 아니, 미안해 누나. 누나 거를 모르고. 남자들이 이거 다 변태인가 봐. 왜 이래? 나중에 보면 아 그럴 뭐,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볼 거야. 엄마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다칠 수도 있잖아.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엄마 코 쳐주시오. 내 방 감옥을 하고 되게 실망했는데 얘 방 보니까 미안해 돼요? 아기자기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비교를 해야 돼. 누나, 야, 나 진짜 누나한테 서운하네. 왜? 난 누나 친동생인데 어떻게 누나 딸들은 자식보다도 내가 못하다고? 내 방 써, 내가 이거 없을게. 에이, 그건 안 되지. 좋다. 자기 그러면 각자 자기 방으로 짐 좀 옮겨놓고. 네. 3시간 있다가 만나자고. 오케이.
전아! 왜? 빨리 와야 돼. 늦지 마 이제. 신발 갖고 와. 실내 갖고 와. 따님들이 슬퍼해 앉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들은 또 그 기대하거든요. 조금 있잖아. 기대 안 해요. 같이 와인 한 잔 하실래요? 그 말 너무 늦게 한 거 같아. 소주를 같이 마셔드리겠습니다. 와, 저런 스타일들이 주로 꼬장이 있어요. 이런 거야. 한번 해봐요. 정도 하나가 투 스텝이 나왔어. 투 스텝. 투 스텝이 나왔어. 같이. 그냥 난장판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 살아, 그럼.